콩나물 전을 만들 건데요. 이게 제가 처음 기른 거 콩나물 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슬라이스로 썰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요 정도 씹히는 맛이 좋더라고요. 씨앗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물에 헹궈서 청양고추는 매콤한 맛, 요 홍고추는 데코용. 네, 이렇게 한번 물에 헹궈서 사용을 하겠습니다. 요 간장에 콩나물 전 이따가 같이 먹을게요. 콩나물 전하고 같이 먹을 양념장, 간장, 진간장이거든요. 두 스푼, 현미식초 한 스푼, 고춧가루. 맛있습니다. 근데 기호에 따라서 식초를 더 넣으셔도 되고요. 또 여기에 청양고추나 대파, 네, 마늘 이런 거 같이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해도 맛있습니다. 물을 넣어주면서 콩나물 전 하려고 좀 일부러 한 4일째 된이 콩나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조금 기른 것 같아서 잘라줄게요. 먹기 편하게